성형흉터, 관우와 화타 흉터 치료 시 통증. 나간 중에 삼국연의 74회를 보면 관우가 초호라는 독약이 묻은 화살에 맞는 장면이 나온다. 관우는 계속 싸우려고 하니 마침 화타란 신의가 온다. 화타는 치료가 가능하며 단지 기둥을 세우고 고리로 팔을 묶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관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며 단지 마량과 바둑을 두면서 술 안주를 먹으면서 치료를 한다. 화타는 칼로 화살독을 뼛속까지 소리나게 긁어내며 피를 대접으로 받게 했다. 또 수술 부위를 실로 봉합하고 한 달 동안 화를 내지 말고 조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 내용을 보면 외과 수술이 서양보다 앞서서 이루어졌으며 봉합하는 방법이 동양에서 유래하였음을 알수 있다. 춘추 전국시대의 황제 내경에 구침이란 9가지 침이 있는데 그 모양은 거의 수술용 메스와 비슷한 것이 많다. 하지만 유교적 영향으로 신체 발부 수지부모란 생각 때문에 외과 수술이 쇠퇴했을 뿐이다. 화타는 자신이 평생 환자를 봤어도 관우와 같이 통증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다. 나중에 화타는 조조에게 뇌수술을 하자고 말하다가 의심을 받고 죽게 된다. 하지만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화타가 관우의 화살독 수술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의사가 했으며 화타는 관우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다. 필자도 다양한 흉터 치료를 하는데 통증을 느끼는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아픈 부위는 손등이나 목의 쇄골 라인, 발등, 팔꿈치, 이마 등 피부 밑에 바로 뼈가 느껴지는 부위이다. 통증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흉터의 경우 제각기 모양이 달라 시술 시 꼼꼼함이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도 사람인지라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면 조급증이와 시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되도록 빨리 끝내려 한다. 또한 흉터 종류에 따라 치매 종류가 달라지며 통증도 다르며 흉터가 심할수록 피부 배열이 잘못되어 침이 들어가지 않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은 기본적으로 개인차가 크며 주관적이라 할수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고 조금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